있습니다. 사랑해 항상. 여기 예능 신인상을 받으러 왔지만 본업은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안녕하세요. 네, 제1회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신인 남자 예능상을 받은 카이입니다. 진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또 재미있게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인터뷰하고 가겠습니다. 네, 일단 그때 너무 떨려가지고 뭘 백지장이 됐어요.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뜻깊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신세계로부터 멤버들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사랑해요. 제가 이번에 신인으로 데뷔한 게 다섯 번째더라고요. 엑소로 한번 데뷔를 했었고요. 솔로 카이로 한번 데뷔를 했었고, 슈퍼엠으로도 한번 데뷔를 했었고, 연기도 했었고, 이번 예능으로 이렇게 다섯 번째 신인으로 데뷔를 했었는데 신인상까지 받게 돼서 너무 축하하다고 또 가족들이 얘기를 해줬고, 프로 신인이라고. 멤버들은 뭐라고 축하하시나요? 다 이제 단체방에 축하한다고 전해줬었고, 역시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보상도 받는다고 이렇게 당연한 말 해줘가지고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되게 색달랐어요. 사실 이게 멤버들이 옆에 있으면 시상식을 진행하다가도 수다를 떨거나 뭐 저건 뭐지? 막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는데, 오른쪽을 봐도 처음 뵙는 분, 왼쪽을 봐도 처음 뵙는 분, 다른 분들은 굉장히 다들 친하게 얘기를 나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진짜 용기 내서 한마디씩 걸었어요. 네, 세 마디 이상은 못하겠더라고요. 아, 멤버들 그때 진짜 생각도 많이 나고, 저는 오로지 혼자서 긴장을 풀어야 되니까 계속 아, 난 괜찮아,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이러면서 마인드 컨트롤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유나 씨 만났을 때 더 반가웠어요? 네, 유나 누나 반가웠죠. 굉장히 오랜만에 본 거예요. 몇 년 만에 본 건데 유일하게 제 동아줄이었어요. 그거라도 잡고 있어야 돼요. 진짜 정말 고마웠어요. 진짜 유나 누나한테. 무대에서 멋진데 원래 성격은 이렇지 않네, 약간 이런 모습들도 봐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안에 내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약간 9년 차쯤에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좀 이제 또 다른 내가 잠재되어 있다. 제 1회에 받는 상이잖아요. 그런 영광을 제가 누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정말 저로서도 영광이고요. 예, 앞으로 예능을 할 때도 더욱더 자신감 있게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처음 섭외가 왔을 때 뭐 이름, 어디 간다 요 정도 말고는 전해 들은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촬영을 갔거든요. 전 사실 재밌어야지 그 매력이 더 푹 빠지거든요. 진짜 예능을 하면서 내가 느끼는 재미가 이런 거다를 느끼게 해준 프로그램이라서 저에겐 진짜 의미가 남다르고, 또 앞으로 다양한 예능을 할 수 있게 저에게 매력을 알려준 의미 깊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거기서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서바이벌류 그런 프로그램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니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그런 예능들을 많이 보는데, 또 본 게 있으면 또 써먹기 나름이잖아요. 그 안에서 이제 두뇌 풀회전을 했거든요. 근데 빨리 부족하더라고요. 만약에 또 그런 데 나간다면 조금 더 독해져도 되겠다. 사실 내가 너무 순했다. 원래는 제가 운이 되게 없었어요. 거기 안에서만큼은 운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저에게 느꼈어요. 예능신이 지금 저를 돌봐주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조금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승기 형이 산에서 방어를 하려고 방패를 들고 실드! 이렇게 하더라고요. 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찍으면 좀 재밌지 않을까. 냄비 뚜껑 하나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하나를 좋아하면 죽을 때까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저의 기본적인 성향, 성격 이런 거는 똑같아요. 사실 조금 더 삶을 즐기게 되고 일을 더 재미있게 하게 되고 제가 성숙해진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좀 그런 면에서 제일 많이 변하지 않았나 싶어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가족도 있고요, 멤버들도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빠질 수 없었던 건 팬분들이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제 자신을 꾸준히 돌아본 것 같아요. 항상 뭐가 행복한지 고민을 하고요. 그리고 뭐 힘든 일이 있거나 재미가 없거나 이런 일들 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두가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냥 한대요. 그 말이 굉장히 저에게 의미가 크고 편하게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얼마 전에 다 같이 가족 여행을 갔어요. 저랑 이제 조카랑 물총싸움을 하는데 제가 좀 이기고 싶었어요. 좀 많이 커가지고 잘 피하고 저를 이기려고 하더라고요. 나 아직 삼촌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안 피하죠? 안 맞죠? 안 맞죠? 안 맞죠? 이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심쿵을 당했어요. 순간이동 능력을 사용한다면 지금 당장 땡땡땡으로 가고 싶다. 집으로 가고 싶다. 왜냐면 저는 인프제니까요. 집에서 누워서 유튜브만 보는데 그것조차 계획인데. 팬들의 주석들은 카이를 땡땡땡하게 만든다. 카이를 미소 짓게 만든다. 재미있는 드립은 진짜 찐 웃음을 만들고, 사랑스러운 건 미소를 짓게 만들고, 어이없는 거는 헛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진짜 반드시 웃음은 나옵니다. 그래서 카이를 미소 짓게 만든다. 올해 가을 패션 테마 땡땡땡이다. 가죽 자켓. 제가 또 요즘에 가죽 자켓에 꽂혀가지고 몇 개 보고 있거든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위시리스트에 200개 조금 더 하드 올려놓고 고민고민해서 저도 사거든요. 물가가 많이 상승했더라고요. 나는 거울을 보며 땡땡땡 생각을 한 적 있다. 나는 거울을 보며 잘생겼네 생각한 적 있다. 이거 하라고 지금 써놓은 것 같은데 한 번쯤은, 네, 한 번쯤은 해봤잖아요, 다들. 카이는 땡땡땡 남자다. 카이는 부드러운 남자다. 오늘도 부드럽게. 신세계 케미.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았고 재밌었어요. 웃기고 싶어? 부담은 없어. 저는 뭐 언제나 열심히는 하지만 또 제가 즐길 수 있고 또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예능을 또 앞으로 하고 싶고 보여드리고 싶어요. 나의 예능 스텝. 우리 멤버들. 우리 멤버들이 저를 많이 웃겨줘요. 사실 멤버들과 함께 있으면 말 한마디 안 해도 돼서 그게 참 편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찰하게 되고 습득하게 되고 또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멤버들 아닐까 싶어요. 갖고 싶은 상? 있습니다. 사랑해 항상. 여기 예능 신인상을 받으러 왔지만 본업은 아이돌입니다. 네, 잊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실 진짜 뭐 어떤 상을 받고 싶은 욕심이 없어요. 저는 욕심을 가지면 끝도 없고, 그리고 또 그거에 집착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사랑을 언제나 받고 싶고 또 언제나 사랑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항상 아이돌. 운동 자주 해? 매일 매일 해. 먹고 싶은 게 뭐 진짜 여기 다섯 손가락이 되는데 지금 다섯 글자로 하라고요? 찌개에 고기. 언제 나올습니다 여러분. 예. 아, 저는 다른 거. 저는 또 관리해야죠. 여러분들 또 맛있는 거 드시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직캠이 올라오고 또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또 다른 컨텐츠로 즐겨주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고, 네, 앞으로도 좋은 직캠 많이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갭차이. 좋은 거죠. 또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또 갭차이를 느끼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영상통화 비대면 팬사인회를 하는데 회사에서 업무 보시다가 급하게 딱 할 때 저도 갭차이 느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여러분들의 또 다른 매력, 저희 또 다른 매력을 볼 수 있는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 제 입으로 좀 말하기 그런데 제가 빠질 수 없죠. 내일 운동하고요. 굉장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계속 핫바디 핫바디 하니까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노력합니다, 카이가. 네, 네, 지금까지 카이였고요. 앞으로도 제 다양한 활동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능뿐만 아니라 가수, 다양한 진짜 분야에서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아까 제가 말했죠? 사랑해 항상. 여러분 언제나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카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